에어탈천국입니다. 오늘은 민꺼 발라 메모리 게임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카드들 그리고 설명서 들어있어요. 자, 뒤로 뒤집어 보시면 게임 규칙 나와있죠. 연령은 5세 이상, 게임 시간 15분 내외고요. 게임 인원은 2에서 4명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구성물은 종이타일 48장, 48장이고 자, 게임 준비는 48개의 타일을 잘 섞어 6대8로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놓고요. 가위바위보로 선을 정한 후 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연령과 인원수에 맞춰 타일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종료는 게임에 놓여진 48개 타일을 전부 가져갔을 때 종료하고요. 같은 그림의 타일을 가장 많이 찾아서 가져간 사람이 승리라고 합니다. 동점일 경우 함께 승리고요. 게임 방법은 본인 자리가 되면 뒤집어 놓은 타일 중 두 개를 열어보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짝이 맞을 경우는 여러분 타일 두 장을 가져오고 본인 차례를 한 번 더 진행하고요. 틀릴 때까지 계속 본인 차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짝이 맞지 않을 경우 여러분 타일 두 장을 다시 뒤집어 놓고요. 동일한 캐릭터지만 포즈는 색이 다른 경우 짝이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보석 점수 게임 모드로 할 수도 있는데요. 가져온 타일의 보석 개수를 점수로 합산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그래서 한 쌍의 짝은 한 장의 점수로 계산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게임 규칙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혼자 시연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16장으로 오늘은 승패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민꼬 대 웅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꼬 대 웅이. 자, 그러면은 이 카드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16장으로 간단하게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민꼬부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 맞았어요. 처음부터 민꼬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볼까요? 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웅이. 웅이가 반격을 합니다. 아, 웅이는 안 맞았네요. 자, 그럼 이제 민꼬. 민꼬가, 여기 아니었나요? 아, 아니었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웅이. 웅이는 어디를 고를까요? 아, 요거였나요? 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민꼬. 민꼬는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이제 그러면 웅이 차례. 웅이 이렇게? 아,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꼬 차례. 민꼬는 어디서 왔는데? 아, 맞았어요. 민꼬가 또 앞서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겼네요. 아, 아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웅이 차례. 웅이는 아까 아니었네. 웅이 이거 봤죠. 자, 그러면 민꼬 차례. 여기였나요? 아, 아니었네. 아, 이거하고 이거 아니었고 그럼 웅이 차례. 아, 웅이. 웅이 하나 드디어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꼬 차례. 민꼬 민꼬가 가져오고 그 다음 민꼬 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웅이 차례. 아, 웅이 가져오고 그 다음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죠? 웅이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민꼬에게 돌아가는데 민꼬는 아, 민꼬 맞았고 또 하나 가고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건 두 개가 짝이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봐도 민코의 승리예요. 안 세봐도. 자, 오늘 간단하게 대결해봤는데 민코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열한 장, 열두 장. 그럼 열여섯 장이었으니까 네 장, 옹이의 네 장으로 오늘의 대결은 민코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시험까지 해드렸어요. 민코발랄 메모리 게임, 게임 방법 설명해드리고 시험까지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